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모션2와 고글2를 사용해서 미니3 프로를 날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펌웨어 업데이트는 다 받으셔야 돼요. 펌웨어 업데이트 받는 방법은 와이파이를 연결해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휴대폰하고 고글하고 연결해서 업데이트를 다 받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저는 연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설정 상태에 보시면은 현재 업데이트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DJ에서 고쳐서 다시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버전 업데이트가 나오면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전환에 누르셔가지고 DJI 미니3 프로가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시면은 고글하고 미니3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비행거리, 리턴 톰, 그다음에 장애물 회피에 대해서도 우회로 했을 때 우회 옵션, 고급, 표준 뭐 이렇게 움직이면 매끄러워지지만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충돌 위험이 있음? 아니 안 하지. 아무튼 저는 정지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짐벌 모드는 기본적으로 FPV 모드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녹화 중이라 바꿀 수가 없구나. 4K, 2.7K, 1080p 모두 30프레임만 선택 가능합니다. 카메라 옵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화질은 아바타보다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션 컨트롤러 시동 두번 누르면 시동 걸리죠. 그래서 위로 요걸 위로 이렇게 올리면은 위로 굴합니다. 잠깐만, 야야, 깜짝아. 뱅글뱅글도라고 깜짝 놀랐네. 지금 띵띵띵 거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좀 옆으로 좀 보낼게요. 이쪽으로 하늘 위로 이렇게. 모션 컨트롤러 2 같은 경우 조이스틱이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조종기의 오른손 있잖아요. 조종기 오른손으로 조종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컨트롤러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모션 컨트롤러로 사용하는 DJI 미니3 프로 어떤가 한번 비행을 해보겠습니다. 화질은 매우 깔끔해요. 진짜. 아바타하고 비교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아바타보다 더 깔끔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해볼게요. 지금 노멀 모드고요. 모든 옵션은 기본입니다. 보통 요런 데로 지나가려고 하면은 센서 때문에 못 가게 할것 같긴 한데 되네요. 잠깐만. 야, 너 센서 띵띵띵 거리면서 가게 하면 어떡하니? 아바타의 단점 중에 하나가 시끄러운 소리였잖아요. 조용한 소리로 아바타처럼 비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 야, 이거 획획 돌려도 기가 막히게 도는데요? 오, 야, 이거 획획 돌려도 기가 막히게 도는데요? 야, FPV 드론처럼 돌아요,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밑바닥, 뭐야, 계속 내려가. 잠시만, 잠시만.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그게 있거든요? 아, 얘도 내려가다 마네요. 다행이네. FPV 드론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충분히, 재밌긴 합니다. 아, 그런데 이거, 이 기울어짐이 FPV 드론하고 확실하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얘는 좀 인위적인 느낌? 이렇게 옆으로 갔을 때, 이렇게. 획획 돌렸을 때.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점이 있죠. 설정 제어에서 짐벌 모드를 팔로우 모드로 하면은 기울어짐이 잡히잖아요. 뭐 팔로우를 하는데 되게 부드럽고 정교하게 팔로우하는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느낌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바타, 그러니까 FPV 드론만의 그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즐겁고 재밌게 비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센서를 꺼볼게요. 아, 스포츠 모드로 하면 센서 꺼지죠? 맞아.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장애물 회피가 꺼졌거든요. 그러면 요런데도, 야, 잠깐만, 너무 좀 내려와서. 센서 드론으로 요런데를 지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고글을 들고, 아, 잠깐, 하지 말까? 모션 컨트롤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상승할 때꼭 하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이스틱이 생기면서 전진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요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장면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사용 빈도가 좋아졌죠. 모션 컨트롤러와 고글을 사용하게 해주면서 미니3하고 아바타하고 경계가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드론이 있어야지 촬영할 수 있는 게 B라는 드론이 있어도 촬영할 수는 있게 된 거. B라는 드론이 촬영할 수 있는 게 A라는 드론도 촬영할 수 있게 된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FPV 드론하고 다르게 조금 더 전진하는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FPV 느낌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설정에서 제어, 팔로우 모드를 다시 FPV 모드로 바꾸면 기울어짐이 다시 생깁니다. 가면서 옆으로 꺾으면 기울어지고 이런 것들이 비행이 가능해요. 고개를 내리고 전진을 하면은 다이브 느낌이 전할 수가 있죠. 오, 그쵸? 다이브 느낌이 못낼건 아닙니다. 오, 야, 이거 너무 너무 재밌다고 하다가 배터리 없어가지고 추락하겠는데? 착륙은 요 아래 조이스틱 이거 내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내리고 있으면은 바닥을 인지한 다음에, 야, 바닥 왜안 나와? 바닥을 인지한 다음에 알아서 이렇게 착륙을 합니다. 야, 재밌다. 미니3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FPV 모드를 하고 싶어서 고글2와 조이스틱까지 산다 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솔직하게.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재밌고 좋아요. 새로운 경험이고. 다만 이게 100만 원 넘게 주고 100만 원 넘게 주고 살 만한가? 미니3 프로를 사고 고글에 조종기까지 사는 게 과연 현명한 소비가 될까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있으니까 해봤는데 미니3 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글과 모션 컨트롤을 사용한다면 115만 1000원의 지출이 필요하지만 아바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미니3 기체 단품만 구입한다면 81만 9000원의 센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해도 두 개를 같이 운용한다는 거는 좀 비싸긴 하네요. 재밌긴 하네요. 뭔가 새로운 경험을 느끼긴 해요. 다이브 느낌 같은 것도 낼수 있고, 얘는 프로펠러 가드나 그런 게안 보이잖아요. 속도 조절을 한다면은 그런 느낌도 낼수 있고, 하지만 낼수 있는 거랑 할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만드는 거고. 아무튼 둘다 영상으로 필요하다면은 조종기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하는 것들이. 한번 조종기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조종기로 FPV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점점점 누르시고 제어에 FPV 모드 요거를 누르시면은 아까 전에 FPV 드론처럼 이렇게 기울어진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짐벌이 더 이상 롤축을 기울어짐을 잡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해볼게요. 근데 왜 얘가 AF가 안 잡히지? 그쵸? 매뉴얼 포커스가 아니라
오토포커스 누르면 잘 잡히네. 자, 지금부터 아까 전처럼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로 비행하는 거고요.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영상에서 FPV, 그러니까 고글을 쓰고 이 FPV 모드를 하는 것과 조종기로 하는 것과 크게 뭐 이질감이나 다른 거는 없을 겁니다. 요 조종기로도 그런 느낌을 못 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 스포츠 모드니? 아니지? 이런 식으로 비행이 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꼭 저 모션 컨트롤러가 있어갖고 영상 미가 많이 좋아지거나 미니3한테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구매하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저거를 구매하시면 아바타 단품을 사지 않을까 싶어요. 한마디로 고글하고 모션 컨트롤러를 샀어. 그래갖고 미니3를 조종하는데 뭔가 재미는 있는데 오리지널을 좀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바타까지 구입하게 되실 거고 아바타를 구입하시면은 아 수동 모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조종기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속도만 다르지 뭐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한 달 만에 아니면 반년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게 있을 뿐이지 속도만 다르지 분명히 그 수순대로 가게 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션 컨트롤러에 만족을 못하고 조종기로 가고 조종기에서 M모드, 수동모드를 하게 됩니다. FPV 드론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총평은 사면 재밌게 놀 것 같지만 금방 질리고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추가 지출이 생길 거다가 제 총평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미니3를 모션 컨트롤러로 하는데 재미는 있지만 그만에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영상미는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모든 게 조종기로도 가능하니까요. 헤드 트래킹 다음에 할까? 헤드 트래킹이 솔직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짧게 그냥 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헤드 트래킹 또 하라면 해야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드 트래킹은 사용 안 해봤네요. 그래갖고 헤드 트래킹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결하면은 계속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다 전원을 킨 상태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미니3랑 연결했기 때문에 미니3랑 저절로 연결이 됐고요. 셔터 스피드는 수동으로 해갖고 120으로 맞췄고요. ISO는 오토로 해놨고요. 동영상 화질은 4K이건 2.4K이건 1080p건 모두 다 60프레임만 지원을 하네요. 아무튼 녹화는 해놓은 상태고요. 헤드 트래킹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누르고 위로 하거나 아래로 하면은 틸트를 바꿀 수 있고요. 요거를 그냥 움직였을 때는 아무 행동이 안 되지만 얘를 그냥 누르시면 메뉴 카메라 모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누르고 있으면 취소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 해가지고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모컨 위로 올려서 깜짝아. 진짜 우선은 이 조이스틱에 대한 속도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스틱이
너무 느린 감이라서 물론 부드러운 영상 할 때는 이 정도도 괜찮지만 여기 빨간 버튼 누르시면 멈춤이 됩니다. 멈추시면 얘가 안 움직여요.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설정해 보시면 설정, 제어, 모션 컨트롤러 들어가시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속도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한 10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10 위로 올리면은 아까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죠. 옆으로 가도 그렇고 한 10 정도가 이 정도 속도입니다. 이 정도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FPV 모드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연결하면 FPV 모드거든요. 여기에서 헤드 트래킹까지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거 멈추고요. 위에서 쓸어 내려서 헤드 트래킹 요거를 활성화 시키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바라보는 대로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 있는 쪽으로 전진이 되면서 제가 동그라미 이쪽으로 전진을 해 볼게요.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요 아래를 봐도 되고 이렇게 3D 영상 보는 것처럼 돌려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것하고 헤드 트래킹을 사용하면 확실하게 좀 관광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관광하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 뭐 있냐 그러면서 저기 현이님 오셨네. 현이님 오셨고 이런 식으로 관광이 가능합니다. 가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 미니3로 이러니까 꼭 진짜 아바타 같네요. 속도 조금 울렁거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야, 아이 고개. 아무튼 헤드 트래킹이라는 거는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동그라미. 바라보는 거랑 동그라미랑 같게 만들고 조종기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재밌습니다. 바닥 괜찮은지 보고 옆에 보고 저쪽도 보고 헤드 트래킹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헤드 트래킹까지 알아봤습니다. 헤드 트래킹 쓰니까 재밌긴 하네요. 다시 어지러운 느낌도 나고 아바타보다는 헤드 트래킹이 훨씬 더 부드럽고 오히려 헤드 트래킹을 사용한다면은 미니 3 프로가 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로 재밌네요. 근데 영상에 필요한 것들은 조종기로 웬만한 거는 다 똑같이 된다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목적으로 새로운 영상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산다면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재밌는 걸 경험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나 이거를 통해서 아바타까지 아무튼 이렇게 두 개를 사신다면 아바타를 구매하게 되실 거고 구매하시면은 다시 조종기도 사게 되고 조종기 사시면은 리프트오프를 결제하고 이제는 그 M모드 연습을 하고 M모드까지 도전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위험한 물건입니다. 잘 고민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또 재밌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죠. 뿅.